색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작명 센스까지 아주 뒤집어지게 난리 나는 브랜드 페리페라에 제가 제품 베스트 탑3를 한번 꼽아봤어요. 저희 또 꿀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괜찮다.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정말 골고루 다 갖췄어요. 정말 저희 페이보릿 컬러 봄 웜톤이라면 무조건 사세요. 얘들 아주 그냥 기똥차거든요. 우와 진짜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숨은 꿀템 좋아하는 약간 발굴 장인 송아랑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요, 다가온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궁금해할 만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색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작명 센스까지 아주 뒤집어지게 난리 나는 브랜드 어딘지 아시겠죠? 페리페라에 제가 제품 베스트 탑3를 한번 꼽아봤어요. 섀도우, 블러셔, 마스카라, 틴트까지 색조 진짜 잘하는 페리페라에서 어떻게 색이만 고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알만한 스테디 제품부터 시작해서 페리페라의 초초초초 신상까지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영 픽, 올영 할인 소식까지도 안내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페리페라의 신상 FW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초신상 페리페라의 쿠션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랑 인스타 스포 보고 궁금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빠르게 가지고 왔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쿠션 소개에 빠질 수 없는 FW 메이크업 트렌드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찾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올 가을 겨울철에는 베이스가 일단 두껍지 않고 얇고 은은하게 광채 같은 베이스가 트렌드라고 해요. 예전에는 뭔가 인위적으로 광을 살렸다면 요즘에는 뭔가 나의 피부 속부터 뿜어져서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내 피부 속을 뚫고 나오는 듯한 약간 본연의 광채, 이게 진짜 FW의 트렌드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약간 그 속부터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이런 광채 피부 메이크업 연출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쿠션을 들고 있는데요. 이 쿠션은 제가 출시하기 전부터 테스트 제품부터 만나보고 테스트 제품에 너무 괜찮아서 저 이거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온 건데요. 그러고 나서 페리페라에서 그 뷰티 클래스를 또 초청을 해주셨어요. 뷰티 클래스 초청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췄고 FW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까지도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게 더 애정이 뿜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올 가을 겨울철에는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테스트 전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잘 쓰고 저 오늘도 무드 미건 글로우 쿠션으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패키지에서만 봐도 투명, 반사 이런 느낌이 느껴지시죠? 이 쿠션을 사용하면 약간 자체 반사광을 올렸다. 어느 각도에서나 봐도 뿜뿜하게 이 속부터 차오르는 이 광채를 연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에 페리페라의 쿠션의 핵심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1호 퓨어는 밝은 아이보리 옅은 누드 피치톤 컬러로 13호에서 17호 정도로 피부톤이 많이 밝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라이트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호 아이보리는 20호에서 22호에게 추천을 하고요. 동양인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 뉴트럴 아이보리 상아빛 컬러로 20호부터 22호이신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 칩이면서 확실히 다크닝이 적은 게 포인트인데요. 마지막 3호 베이지는 23호에서 24호에게 추천을 합니다. 뉴트럴에게 베이지 톤 한 방울이 살짝 섞여서 안정감 있게 섞인 톤으로 너무 어둡지도 않고 피부 베이스를 예쁘게 살려줄 수 있는 컬러인데요. 자 이렇게 컬러칩을 자세하게 소개해봤다면 페리페라 이번에 초신상인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과 함께 저희 또 꿀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색조 메이크업은 예전보다 많이 덜고 피부 베이스에 초점을 맞춘 게 더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은요, 저는 쿠션을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쓰는 이 꿀조합은요, 바로 1호랑 2호를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피부톤이 밝은 편이라서 13호에서 19호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1호랑 그리고 20호에서 22호까지 쓸 수 있는 2호
이 컬러 두 가지를 전부 다 섞어줬을 때 가장 시너지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그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피부톤을 반톤 정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같이 섞어 써주니까 뉴트럴 아이보리에 뭔가 상아톤도 살짝 돌면서 1호를 깔아주니까 그 핑크의 그 약간 은은한 이 광채가 섞이니까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먼저 2호를 사용해서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부터 사용을 해줬어요.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은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살짝 화사하게 나왔거든요. 쿠션을 사용할수록 느끼는 장점인데 레이어링 할수록 자연스럽게 광이 쌓이고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 글로우의 억지스러운 그런 광은 절대 아니고 속부터 광채감이 뿜뿜하게 살아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정말 잘 쓰는 거는 1호의 퓨어입니다. 이 퓨어는 활용도가 정말 많아요. 아이보리에 약간 옅은 핑크 한 방울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서 톤업을 시켜주거나 이걸로 하이라이팅 넣어줬을 때 정말 예쁜데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피부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려고 인위적으로 그 큰 입자의 글리터들 사용했었던 그 시절 있었잖아요. 여러분 올 가을 겨울철엔요 그런 입자가 큰 글리터 절대 트렌드 아니고요. 정말 은은하게 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광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 광을 연출해줄 때 저는 1호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니까 정말 촘촘하게 하이라이팅을 조각조각 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반사판 올린 것처럼 피부가 화사해지는데요. 입체적인 곳에다가 톡톡톡 두드려주면 훨씬 더 예쁘게 살아난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는 쓱쓱쓱 밀어주면 밀착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데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퍼프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뭔가 말캉말캉하지만 진짜 쫀득쫀득한 이런 느낌이고 위에 있는 테이핑도 딱 손가락을 넣기에 괜찮은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레이어링에도 밀리지도 않고 쿠션 위에 또 덧발라줘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광채가 예쁘게 쌓이는 듯한 느낌? 와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초신상이지만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지금도 톡톡 두드려보면 느껴지겠지만 이게 뭔가 광채고 수분감이지 그 유분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 유분감 느껴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손으로 눌러봐도 적당히 촉촉하고 약간 마무리감이 보송 촉촉 같은 느낌이라서 요즘 같은 이런 가을 겨울철에는 이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가을 겨울에는 이런 촉촉한 수분 글로우가 대세지 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제가 지속력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몇 날 며칠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너무 인위적으로 벗겨진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모공에 끼면서 무너지는 느낌도 없었어요. 입자가 정말 고와서인지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지만 이 유분기가 다크닝으로 나타나는 느낌이 적었다라는 점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써보고 나서는 아 얘는 그 광채도 광채지만 광채가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살아남는구나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 것 같아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입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최근에 출시된 것 중에서 물복 딱복 컬렉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완전 확신의 송아랑 픽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저 오늘 바른 컬러 너무 궁금하잖아요. 베이스로는 물복 피치 옅게 깔아주고 안쪽에는 확신의 피치상 요거 두 개 꿀조합으로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쓰는 컬러는 별빛이 내린다라는 23호도 정말 잘 사용을 하는데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웨딩 촬영하고 드레스 투어하고 얼마 전에는 본식 드레스까지 제가 고르러 갔는데 그때 전부 다 빠짐없이 제가 페리페라만 썼다라는 점 진짜 여러분 써보시면 입술 위에 올라가는 포슬포슬함 그리고 색감, 착색, 그리고 지속력까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정말 골고루 다 갖췄어요. 제가 써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는 내가 그 결혼식 당일날 본식이나 아니면 이브 드레스 갈아입을 때도 요거는 진짜 꼭 바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가격도 9,000원인데 이게 그 올영에서 구매를 하면 한 7,000원대까지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 손등에 발라도 정말 부들부들 포슬포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입술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 입술이 쉽게 건조하고 입술에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도 오버립이나 촉촉하게 끝까지 연출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21호는 맑은 핑크톤으로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면 괜찮을 컬러고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는 22호의 확신의 피치상. 봄 웜톤이나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찰떡 컬러입니다. 22호 확신의 피치상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대 위에도 하나씩 올려두고 제가 파우치 안에도 꼭 하나씩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저의 페이보릿 컬러. 봄 웜톤이라면 무조건 사세요. 약간 후회하지 않을 템으로 추천을 하고요. 나는 웜톤이랑 쿨톤이랑 살짝 오버되고 둘 다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3호에 별빛이 내린다 추천을 하는데요. 핑크톤인데 채도가 적당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입술에 올리면 얼굴 전체에 생기를 올려줄 수 있는 느낌? 써보면 약간 피부톤이 좀 더 화사해 보이고 써보면 왠지 모르게 얼굴에 좀 생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써보고서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21, 22, 23은 막 두 개, 세 개씩 쟁여놓을 정도니까요. 혹시라도 가을, 겨울철에도 나는 약간 코랄톤, 핑크톤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1, 22, 23 전부 다 추천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6호랑 27호예요. 자, 누디플로우라는 26호는 봄 웜톤이 쓰기에는 입술 베이스, 뭔가 오버립 살짝 연출해줄 때 쓰기에 너무나도 좋다. 그러니까 주름 사이사이 끼이는 요 끼임감이 너무나도 포슬포슬 부들부들 아주 그냥 기똥차거든요. 그래서 입술 베이스로 깔아주기 진짜 괜찮고요. 26호에 누디플로 사용해주고 그 위에다가 다른 컬러 올리면 뭔가 베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줘서인지 입술의 색감이 더 예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베이스로 정말 잘 사용을 해줬고요. 27호는 이름이 누디 과 몰입이거든요. 무화과 같은 느낌인데 무화과에 우유나 흰기를 살짝 섞어가지고 뭔가 허여멀거나 무화과 같은 느낌이에요. 무화과 생크림 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역시 여름 쿨톤이거나 겨울 쿨톤 중에서 입술 베이스로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27호가 진짜 찰떡이에요. 쿨톤 분들이 쓰면 너무나도 예쁠 것 같은 컬러다라고 아주 그냥 단번에 느낌이 와버렸으니까요. 입술 베이스까지 차분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26, 27호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베스트 3 아랑픽 제품은요.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블랙 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거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리고 심심치 않게 겟레디나 뭐 브이로그 등등등 요거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요즘에 이거 완전 홀릭돼가지고 페이보릿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페리페라 제품들이 색조 잘하는 색조 맛집인 건 알았는데 마스카라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써보고서는 내가 왜 이 마스카라 여태까지 안 써봤지? 뭐지? 페리페라 이거 심플레인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페리페라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그 컬렉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시리즈가 심플레인이거든요. 심플레인이 뭔가 쌩얼에도 예쁘게 뭔가 투명하고 맑은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써봤는데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잘 번지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속눈썹 한 가닥 한 가닥 잡아주면서 끝까지 올려줘서 아이돌 속눈썹 연출해준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속눈썹 한올한올 이 살아있는 느낌 보이시죠? 이거 저 오늘 심플레인 써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속눈썹이 아주 그냥 바짝 화나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와 진짜 괜찮아. 써보고서는 이거 심플레인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잘 번지지도 않고 지속력도 괜찮고 뭔가 한올한올 끝까지 잡아가지고 그냥 여운 끝까지 올려주는 느낌? 혹시라도 속눈썹이 짧고 잘 처지시거나 속눈썹이 뭔가 희마리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너무나도 만족하고 너무나도 잘 쓰는 꿀템이에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진짜 어렵게 고르고 고른 페리페라의 아랑픽 제품들 베스트 3를 꼽아봤는데요. 제가 앞에 소개했었던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이 제품이 출시와 함께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구성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 런칭 기념으로 11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는 더 재미난 브랜드로 제품들, 꿀템들 찾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